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오늘은 타잉 다섯 번째 시간으로 패러슈트 타잉하고자 합니다. 주재료는 뭘까요? 자, 심화적 바디. 그다음에 바늘 12번. 적당한 해클. 다빙 재료. 실은 그레이 8번. 일단 바늘 달아주고요. 미시를 감습니다. 피러시트 꼬리를 세 가닥 정도를 떼내서 길이는 바늘 길이 정도만큼 떼내서 매달아줍니다. 자, 꼬리를 달아주고요. 그다음에 더빙 재료로 몸통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레이 컬러로 바디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몸통을 만드실 때밑 뒤부터 앞까지 이제 몸통이 성형이 돼야 되는데, 크기가 뒤는 얇고 앞에는 좀 굵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뒤를 한번 감았으면 앞에선 세 번, 그다음에 네 번, 다섯 번. 자, 윙을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패러슈트는 너무 머리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중간 정도. 한 다음에 이거를 상투를 틀듯이 잡으면서 위로 올려요. 이게 잘안 돼요. 처음에는 몇번 하다 보면 되는데, 너무 잘하실 필요는 없어요. 타잉은 이렇게 윙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걸리적거리니까 적당한 그만큼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해클을 달아줄 거예요. 해클은 적당한 크기로 떼내서 손톱으로 긁어내주세요. 그 다음에 요 날개 깃털이 남아있는 부분에서 이 정도로 해서 이 높이만큼 감아줄 거예요. 그다음에 앞부분서부터 되셨으면 이제 해클을 감아줍니다. 마무리 지를게요. 그래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꼬리는 손가락으로 힘을 줘서 양 갈래로 뽑게 되면 자연스럽게 꼬리가 만들어져요. 자, 크기의 패러슈트가 완성됐습니다.